우리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제와 오늘, 오늘은 KF투자증권의 최연기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하고 있는지 들려주시죠. 전일 이제 미국 증시는 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9%대로 급등했고 또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 하향 같은 사실상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1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 등의 영향 그리고 또 최근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함에 따라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그래서 좀 기술적인 어떻든 반등을 좀 이끌어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 연준의 그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계속 좀 시장에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좀 매파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연준 위원들이 빅스텝에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상승 압력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월에는 시장에서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5월 초에 있는 FOMC 회의뿐만 아니라 6월 중순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연속적인 어떤 빅스텝 금리 인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 블러드 총재처럼 이제 뭐 75BP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쪽보다는 가능성을 뭐 열어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이제 인플레이션이 물론 정점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쎄 75BP의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50BP 금리 인상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이제 시장의 어떤 그 기대감 내지는 그 의사소통 쪽을 좀 강화시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는 지금 좀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오미크론 변이 그 확산세가 좀 진정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들이 전일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역시 또 좀 그런 좀 흐름이 좀 그러니까 동조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세계은행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IMF에서도 결국에는 올해의 세계경제 성장률 4% 초중반까지 봤던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금 3% 지금 초중반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코로나19로 인한 이연된 수요와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이 좀 높았던 것들이 지금 뭐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그 병목 현상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연준뿐만 아니라 그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에 대한 또 우려가 어쨌든 성장률의 어떤 좀 둔화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경제 지표의 호조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어야 되지만 확인이 되어야지만 좀 지금과 같은 어떤 반등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좀 시장의 어떤 변동성 자체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좀 장세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략 저희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